여러분 마음에 찾아오는 부정적 느낌, 우울한 마음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울한 감정은 우리가 실제로 겪는 감정이 아니라 또 실제로 경험하고 표현해야 할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표현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마비시킬 때 겪게 되는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 우울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네, 가장 빠른 길은 마음에 느껴지는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중에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 보셨습니까? 우울한 얼굴로 번민하고 고뇌하는 아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자기 마음속을 잘 감추는 애들을 보면 우리는 애라고 안 하죠. 애 늙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이들은 슬프면 울어요. 화가 나면 소리 지르고요. 기쁨은 뭐 춤을 춥니다. 물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감정을 적절하지 못하게 표현하는 유치함에 머무르면 안 되겠지만 어린 아이들은 솔직한 감정을 늘 표현하니까 그럼요. 그런 아픈 것도 고통스러운 상황도 극복하는 거죠. 해결이 됩니다. 30년 전 제가 청량리 588 한복판에서 겪은 일이에요. 저희 뒷집에 중년 아저씨가 살았어요. 그 아저씨는 아주 동네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뭘로 유명했냐 하면 부부싸움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부인도 만만치 않아요. 그 싸움의 정도가 육박전 뭐 그것도 모자라서 치고받는 소리가요. 온 동네를 떠나가게 할 정도였습니다. 하룻밤은 그 비명 소리가 너무 심상치 않아서 제가 뒷집에 가서 말리려고 이제 그만 싸우라고 서성거리는데 그 할머니가 그 문 쪽방에 살았거든요. 제가 그때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이 정도면 파출소에 신고해야 되지 않아요? 말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냅둬라. 아이고, 뭐 저러는 게 한두 번이냐.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어서 가봐. 저는 옆집 할머니의 그 천연덕스러운 태도에 너무 의아하고 당황스러웠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 벌어진 풍경을 보고 제가 놀라서 자빠졌습니다. 밤새 우당탕탕 뭐 죽어라 살려라 뭐 전쟁을 치른 두 내외가 눈이 둘 다 부었어요. 눈을 때려가지고. 그런데 그 얼굴 가지고 세상에 쌈을 싸가지고 먹여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광경이라 제가 말문이 막혀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때 제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던 선배 목사님께 가서 그런 광경을 말씀드렸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때 그 선배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나 참 놀라웠습니다. 최 목사님, 그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분들 아닙니까? 아주 솔직한 분들이구만요. 아마 그분들은 절대 우울증에 걸릴 일은 없을 겁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지금 내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남을 저주하고, 아니 당장 그 옆에 있는 아내도 남편도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받은 충격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최 목사님이 저 588 한복판에서 만나는 그 소외된 이웃들, 그분들이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이고요. 정상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비정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 목사님 목회가 일반 목회고요. 제가 하는 목회가 특수 목회입니다. 하는 말씀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생활을 하는 전 세계의 공동체들 참 놀랍죠.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직접 솔직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화가 나거나 미움이 생겼는데 그걸 표현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 품어두면 그 파묻어버린 부정적 감정들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파괴적인 힘이 되고 말거든요. 직접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부드럽게, 부드럽게가 첨가되면 더 좋겠죠. 저는 비교적 솔직한 편이고 저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라서 직접 솔직히는 그런 대로 하는데요. 부드럽게가 잘 되지 않아서 저도 상처받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직접 표현하고 솔직히 표현하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치유의 길이라고 저는 분명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을 막는 가장 큰 장애는 뭘까요? 뭘까요? 그 장애는 다름 아닌 두려움입니다. 이 감정을 표현했을 때 내가 거부당하면 어떡하지? 이 감정을 표현했을 때 관계가 깨지고 말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직접 솔직히 이 표현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뭘까요? 하나입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어떤 표현을 해도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구나 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표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정적 감정들 있나요? 사랑의 힘을 믿고요. 지금 직접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부드럽게 하면 더 좋겠죠? 두려움 때문에 그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감추는 분이 있다면 한번 지금부터 해보세요. 여기부터 해보세요. 그 감정들을 표현해도 괜찮다는 사랑의 메시지를 여러분 자신이 한번 그러면 먼저 건네봐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런 것은 좋은 경험이야. 그런 나를 사랑해. 또 그런 너를 사랑해. 이 사랑의 메시지면 충분합니다. 사랑합니다.